갑자기 이 야밤에 뭐한 짓이니 9시 반에. 일단 급하게 써야 되는 것만. 나한테 올리고 말고. 엄마가 배울 만큼? 그럼 너는 오늘 진하게 나올 텐데? 괜찮아? 그럼 나도 화장 못하는 사람이 될 텐데? 저도 이거 쓰는데. 이거 좋아요. 아, 그, 이거 써? 네. 어머, 잘하네. 이거 촉촉한 거 써. 나는 진짜 올리브영을 몇 번 갔는지 모릅니다. 저랑 같이 가요. 뭘 골라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랑 같이 가요. 그래야 되겠다, 진짜. 수빈이가 어머니한테 어울릴 것 같은 화장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울리는 거 말고. 아, 진짜 사장 얼마만 해보니? 와, 그러게. 수빈 진짜 오랜만에 됐다. 그때 그 사진 찍을 때 한번 해보고, 처음이다. 그것도 오래됐잖아. 몇 달 됐잖아. 수빈 지성인가? 지성. 엄청난 지성. 이런 얼굴이 화장하면 뜨잖아. 야, 벌써 달라진다. 야, 벌써 뜬다. 얼굴에 하나도 안 넣는다. 오, 그래도 좀 틀린데. 오. 요즘 조금 수빈이가 내 화장하면. 네, 괜찮다고요? 좀 비웃음이 덜해졌어. 미술 선생님이라 터치가 살짝살짝 하는데도 엄청 피곤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청 살살 해야 돼요. 다 덜어내고 살살만. 언제야 돼? 너는 이쪽에는 수빈이 하는 걸로 한번 해봐봐라. 얼마나 태어나는가 보게. 그래볼까? 어. 아, 그럼 얼굴 같이 할까? 봐봐, 이 세상에 다 큰데도 없다. 아이고, 세상에. 왜 그게 코이 잘 차는가? 요건 대장. 아, 이거 진짜 좋게 큰다. 아이고, 예쁘긴 하는데, 이거. 이게 몸뚱이가 크니까 더 크다, 이게. 크게 나온다. 이거 너무 많이 자랐는데? 이거 잘라서 우리. 오랜만에 라면 어때? 라면 좋지? 사태를 먹는데 저는 결혼하면 남편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야, 이거 진짜 좋게 큰다, 나온다. 남편 때문에 눈물이 많을 거라고? 그리고 애를 낳으면 이혼을 할 거. 여기서 따라야 되겠다. 이것도 잘라서 먹자. 대시오. 라면 다 끼리고 우유에다가 요거 썰어놨다가 찍찍찍 흐쳐가지고 먹어. 흐쳐서 먹으면 돼. 또 잘하겠지? 잘하지. 농사한테 보이겠다. 농사는 엄마가 지어야 되잖아. 그럼요. 상추 한번 키워볼까? 그럼 계속 툭툭 따먹으면 계속 올라올 텐데. 많이 말고 상추 조금씩 한 100개만 심어도 된디. 내가 정해줄게. 상추. 상추. 깻잎. 깻잎. 수빈이 정하는 거 땡. 깻잎은 안 된다. 그냥 고추나무 한 서너 개 하고 깨하고 심으면 됐다. 심으면 깻잎 안 된다 이러니. 아, 깻잎은 안 되고 그 고추나무. 우리는 자연으로 가야 되겠다. 자연이 우리를 부르네. 시골. 수빈아, 참복이랑 꽃게 좀 넣어서 먹자. 라면은 뭐 어때? 국물 맛 좋지? 꽃게 넣으면. 아깝다고? 아깝다고. 라면도 맛있게 먹어야지. 꽃게탕 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아, 근데 엄마 시간이 없어서. 꽃게탕 못 만들었으니까. 꽃게 라면. 꽃게 전복 라면. 라면 떨어봤네. 아니, 왜 썰고 있어? 어? 썰어놔주려고 접시에다 담아서 담아놔주면 되지. 이렇게 먹을까, 그냥? 네, 됐어요. 라면 없지, 엄마? 라면 없어. 우리 라면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라면 엄마 사올게. 사서 오늘, 어우, 라면 맛있겠는데? 고급 라면. 고급 라면. 나나스 이제 아프니까 공도 안 받고 놀고 그치? 우울해가지고 눈이 축 처져가지고 턱 빠지겠다. 하도 공이 크다 턱 빠지겠다. 더 큰 걸 몰라. 투샷 위로 쓰샷. 제 자세가 너무 이래야 네가 맞아봐야지. 허고 있는 것 좀 봐라. 어? 가래기를 떡 보이고.
가게 잊혀지겠다. 그래도 힘든가 봐. 해야겠다. 저도 된 거 아무것도 안 놓고. 아무것도 안 놓고 버텨서 해. 맛있다. 맛있어요? 라면이. 라면 맛있죠? 라면 왜 이렇게 맛있어? 꽃게, 전복에 뭐. 아, 그런 거 누가 하세요? 라면 원래 남자 잘 안 드시잖아. 맛있네. 그래, 가끔씩 먹어도 돼. 꽃게 맛있네. 라면도 맛있대요. 나는 안 먹은 지가 아쉽네. 맛있어. 한번 배워볼까? 라면 맛이 이상하다. 맛있다는 거죠? 진짜 싸운 게 정말 맛있어. 꽃게 맛있어서 꽃게 많아요. 이런 거 붙여가지고 그냥 얼굴이지만 안 드시고 뭘 좀 좋은 걸 집어넣어 줘야지. 잘 드시고 이 조심하시고 딱딱한 거. 귀여운 이 새끼들. 큰 새끼 작은 새끼. 아유 또 삐르나. 이용할 때가 됐어. 삐르요? 삐르 어디 갔어? 삐르 너 눈 봐. 너 어떡할 거야? 어, 무슨 할머니 같아, 삐로. 빈꼽자. 빈꼽자. 너 꼽아? 그리고 보자, 엄마가. 아, 아이고, 문 아가씨 또 꼽았네. 볼륨감이 있어야 돼. 아, 귀여워. 보자, 귀여운 거. 호시. 삐리 괜찮아. 우리 삐리 오늘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죽 먹고 삐리 푹 자. 힘이 없어. 삐리 나이 들어서 아프면 어떡하지? 엄마가 더 나이 들어서 보살피지도 못하면 어떡해. 우리 삐리 푹 자.